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10번째 메르스 의심 환자였던 40대 중학교 교사 A모 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어제 1차 검사 결과 이같이 나왔다며 오늘 재검사를 통해 음성 양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남 지역 메르스 의심 환자는 모두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심 환자 10명 가운데 확진 환자는 1명도 없고 5명은 추가 증세가 없어 격리 조치가 해제됐으며 1명은 병원 음압병상 입원, 4명은 자가 격리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이 환자가 경유한 병원까지 공개되면서 경남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 관리에 분주한 최전선 현장을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보건소. 쉴 새 없이 걸려오는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합니다. 열도 없고 그지에. 아, 혹시 다른 특이사항 있으면 또 바로 연락 주세요. 지난 주말 경남 지역 메르스 관찰자가 9명으로 확대되면서 메르스 의심 증상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50여 통, 지난 열흘 동안 1000여 통에 이릅니다. 예방을 위해 마스크 7만 개와 손 소독제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배부했습니다. 정말 전화가 불이 나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11시 이후에는 두 명이 여기서 잠자면서 환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과 김해를 오가는 경전철. 열차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이 눈에 띕니다. 부산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견되면서 경유 병원까지 공개되자 불안감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경전철하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시외버스 승객도 마찬가지. 김해 버스 차고지 6곳 가운데 절반이 부산 버스회사인데다 부산행 시외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밤 9시부터 부산으로 운행하는 경전철과 시내버스 전 차량의 내부 소독을 하고 버스 터미널에도 내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 종료 시까지 매일 소독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보건당국도 최전선에서 메르스 확산에 대비하고 있지만 잇따른 의심 환자 발견으로 시민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창원시 등에서 이뤄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 경상남도가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비리 의혹을 두고 무더기 고발과 공무원 징계 조치를 내렸는데요. 수사도 우려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의 신도시 건설 지역입니다. 창원시 도시개발 사업이 대부분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곳은 민간개발이 도입됐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228억 원을 창원시가 부담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 이후 2년 이내 착공 조건도 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3개 건설업체가 땅을 되팔아 445억 원의 이득을 올렸다고 경상남도는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큰 아파트는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비리 의혹의 규모가 크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업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해와 사천시의 산업단지에서는 5년 이내에 땅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두 달 동안 도시개발 사업 감사에서 27건을 적발해 민간 사업체 5곳과 공무원 관련 3건 등 8건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조치를, 공무원 28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자에게 148억 원을 추징했고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4건은 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도중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을 밀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노조원 37살 김모 씨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 등 10여 명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사장 선임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며 산업은행에 진입을 시도하던 중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딸기는 수출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고소득 작목입니다. 딸기의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자치단체가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강한 품질 좋은 모종 보급에 나섰는데요. 농가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한철 수확을 끝낸 딸기 재배 농가들은 요즘도 일손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쓸 모종을 키우는데 온통 신경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딸기 농사에서 모종 이게 모종 자질이 한 농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모종에서 건강한 그 자매고 그 모종이 생기고요. 건강한 모종에서 가장 좋은 그 딸기가 그 생산되는 겁니다. 경남에서는 3년 전부터 딸기 모종의 어미가 되는 우량 모주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딸기 생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키운 모종을 계속 쓰면 바이러스나 토양 전염병에 쉽게 걸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량 모주는 경남 농업기술원이 조직을 배양한 뒤 전문 육묘장에서 증식한 것으로 돌연변이가 없게 안전성이 높고 수확량도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농민은 우량 모주를 자체적으로 살 때보다 절반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진주시에서만 해마다 300농가 이상이 우량 모주를 보급받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병해충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경상남도에 그 딸기와 관련된 그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이중 장치가 그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우량 모주 보급 사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양액 배지 관리 등 기술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요즘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다시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면역력이 조금만 약해져도 불안한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는 7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내륙과 해안 지역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는 한결 포근해진 기분이 듭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른 모습인데요. 창원의 아침 기온이 18.2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8도, 함안이 30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거창이 29도, 합천이 30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진주와 거창으로는 현재 엷은 안개가 끼어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건설과 광산 장비를 생산하는 프랑스 자회사 몽타베르를 매각했습니다. 독일식 직업교육 모델인 일학습병행제에 경남의 참여 기업이 44곳으로 늘었습니다. 함안에 위치한 수처리기계 전문 기업인 이룬환경산업이 경남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으로 선정돼 최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경남 지역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위한 맞춤형 아카데미가 오는 22일부터 경남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 대해 DNA 채취를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검찰 집행관이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다가 방화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민에 대해 거부권을 설명하지 않은 데다가 관련 전과도 없는데도 DNA 채취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행 DNA 관련법에 따라 김 씨에 대해 DNA를 채취할 수 있으며 김 씨가 거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세계 문화와 최신 교육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는 2015 세계 교육문화체험 박람회가 오는 11일 세코에서 개막해 나흘 동안 열립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최하고 경남교육청과 EBS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모두 80여 개 기관이 참여해 100여 가지 세계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캐나다, 프랑스 등 각국 홍보관에서 교육정책과 교육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고 EBS 교육 콘텐츠와 3D 프린팅을 활용한 교육체험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산야구장 프로야구를 관람해 입장료 할인을 받은 창원 시민이 2,000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창원시는 NC다이노스와 함께 지난 3월 말부터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야구경기 관람료 3,00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창원시는 NC다이노스의 마산야구장 경기가 한 해 72일에 이르는 만큼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